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지혜입니다. 봄이에요. 그쵸? 벌써 4월 중순이고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탈색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언니 탈색하고 싶어요. 선생님 탈색하고 싶어요. 원장님 탈색하고 싶어요. 탈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탈색하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탈색을 하면서 나는 매직을 한다. 세 달에 한 번씩 매직을 해요. 뭐 복구 매직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염색을 또 계속 입혀줘야 되죠. 탈색을 하면 당연히 색깔을 입힌 것도 자주 빠지니까 염색도 계속 해줘야 되죠. 그거는 쉽지 않다. 곱슬머리가 있어서 매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열펌을 꼭 해야 되는 경우면 탈색을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탈색을 자주 한 머리에 복구되는 펌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붉기가 약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색해서 예쁜 컬러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면 탈색하시면 됩니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또 문제잖아요. 이제 탈색이 싫어졌어.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는 그 색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제 멜라닌 색소가 가득 차 있어요. 갈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갈색이 되는 거예요. 이 삼황색이. 이 멜라닌 색소가 다 빠져서 텅텅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이 겉만 채운다고 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니까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프리피그먼테이션, 이거는 미리 색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색소만 넣어주고 다시 염색을 해준다던가 이러면 조금 더 오래가긴 하지만 내가 톤다운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염색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색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나씩 빼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탈색은 1회로만 완벽하게 색깔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회에서 2회, 많게는 3회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당연히 손상도도 더 가겠죠. 네 번째는 머리 말리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빠져있어서 여기 안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머리 말리는 시간이 2배, 3배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서 정성과 시간, 트리트먼트도 잘 해줘야 되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예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탈색한 분들 보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뿌리가 조금만 자라도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주 또 샵에 가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탈색할 때도 돈이 드는데 또 1cm만 자라나도 또 뿌리 터치해서 계속 그 검은 머리 자라난 거를 계속적으로 또 탈색을 해야 되고 또 그 뿌리가 지금 뿌리 터치하면서 당연히 두피에 또 닿잖아요. 그러면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 탈색약이 아무래도 조금 강하기 때문에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또 두피가 굉장히 따갑거든요. 정말 예쁜 색깔을 하기 위해서는 탈색을 해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그거를 직접 경험하시는 거랑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니 제이헤어 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가셔서 헤어 컬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붉은색이랑 노란색,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매트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색에 대해서 이런 다섯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번 여름에 더 예쁜 컬러 하셔가지고 더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